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룸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 집속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으나 공격 형태를 보았을 때 집속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었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버섯 구름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청은 KF 인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공습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 누출의 증거는 없으나 이것이 사실일 경우 KF 전역이 방사성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돈바스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로벤키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습을 통해 타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연료가 고갈된 러시아 차량이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난으로 인하여 장비까지 버리고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제벌린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군에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빈니차에서 총격전이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서쪽 지역까지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멜리토폴 지역에서 러시아군 수령이 우크라이나 민병대에 의해 잡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 이 소령에게 울분을 가하며 왜 공격을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오데사 시민들이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폴란드인들이 각종 식료품, 피복류 등을 챙겨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폴란드 보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를 위해 전국의 120개 병원, 7,000개의 병상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폴란드가 후방 병창기지이자 야전 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르샤바에는 러시아 대사관이 상당 군중들에 의해 물감 테러를 당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에 맞설 수 있도록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4,2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즉각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포함하여 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1조 원 이상의 안보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단 30분 만에 3만 5천 명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이 거세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